다시 끝내는 법. 목표에 접근할 때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심리학적 용어로 강력한 행동 접근 시스템을 가진 이들로 접근자라고 부른다. 어의 접근. 또 심리학적 용어로 회피 시스템을 가진 자들로 회피자라고 부른다. 자신이 접근자인지 회피자인지를 알아볼 무언가를 원할 때 어떤 것에 전력을 당하느냐, 흥분하느냐 하는 거죠. 자신이 접근 목표에 집중할 시에 회피 목표에 집중할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곤 한다. 만약 자신이 우세한 상황에 있다면 접근 목표로 동기가 활성화된다. 가령 상사의 입장이라면 직원들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를 접근 목표에 해당한다. 반면에 인턴 사원의 입장이라면 미움을 받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회피 목표에 해당한다. 회피자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회피 목표가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다. 설치류나 자료를 대상으로 동기를 연구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반 목표에서 벗어나려는 현상, 다시 말해 부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행동을 부정적인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40년대 심리학자 버러스 브래드릭 스키너는 회피 기제 연구의 질을 실험하고자 스키너 상자를 만들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학습을 한다. 바닷가에 갔다가 햇볕이 심하게 한번 타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부른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부상에 대한 우려움으로 안전띠를 메고 헬멧을 쓴다. 이런 행동은 회피 목표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부정적인 강화가 된다. 회피 목표를 추구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 회피 목표는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행위의 목표는 건강한 피부 유지보다도 햇볕에 타지 않는 것이다. 헬멧을 쓰는 행위의 목표는 머리뼈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도 부상을 피하는 일이 것이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는 단기적인 목표와 이상적인 목표를 구분했다. 단기적인 목표는 문단속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한다. 이상적인 목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말한다. 이 책을 읽는 것 혹은 경영학 학위를 받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당위정 안전이 목표라면 나 자신과 소유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표를 세워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합창대회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면 특정 음력 익히기를 목표로 세워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근 목표는 더 흥미로워 보이는 것들인 반면에 해피 목표는 더 시급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보자. A 문장과 B 문장을 비교해보자. A 문장은 더 시급해 보이고 더 흥미로워 보이는 해피 목표의 예다. 문장은 더 흥미로워 보이고 시간상으로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접근 목표의 예다. 만약에 패배하지 않기가 목표라면 승리하기가 목표일 때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근 목표를 추구하느냐, 회피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 동기과학은 감정과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정과 정서는 목표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동기 부여를 위한 감각기관 역할을 한다. 전반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 있어서 감정은 추가적인 동기 요인이자 하위 목표 역할도 한다. 행복이나 안도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보상의 역할을 하고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처벌의 역할을 한다. 목표를 이루고 싶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지거나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거나 목표 달성 실패가 괴로울 때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이렇듯이 감정은 강력한 동기 요인이다. 심지어 자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때에 기뻐하기로 마음 먹을 수도 있다. 스카우트 제안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다. 설레발을 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기뻐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접근 목표와 회피 목표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유형의 목표가 더 효과적인지 이해한다면은 목표 설정의 달인이 될 수가 있다. 해피. 반드시 끝내는 사람들의 체크 포인트. 목표는 강력하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누구나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한다. 목표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앞당긴다.
달성 목표 설정을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파급력이 달라진다. 목표가 흥미롭지 않고 성가시게 여겨진다면 목표가 가진 진정한 힘을 잃게 된다. 흥미진진한 목표를 세우고 싶다면 먼저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자. 목표를 세웠는가? 나에게 적합한 목표인가? 내가 정한 목표를 스스로에게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 목적지로 가는 방법과 방향을 놓치지 않게 도와줄 최상의 목적인 수상적인 목표인가? 불필요한 상태를 회피하기보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안락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목표를 정했는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계하라. 핏빛, 착용자의 운동량, 근강 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 일일 만보 걷기가 뜬다.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그렇다면은 1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 수십 년에 걸쳐 철저한 연구 끝에서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걸음걸이 수를 연구자들이 찾아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다. 하루 만보 걷기 일본의 한 만보기 회사의 광고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게 걸쭉거렸던 고혈압, 당뇨, 뇌졸중과 같은 질병 예방과 대체 운동만 한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구나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을 만큼 손쉬운 운동이었다. 마치 일본의 한 보건학과 교수가 하루 만보 걷기가 이상적이라고 결론짓고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만보기를 발명했다. 만보K라는 제품명도 만보를 재는 기기라는 의미였다. 광고에서는 연신 하루 만보씩 걸읍시다라는 신나게 외쳐댔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은 여전히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민으로도 꼽힌다. 걷기라는 목표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인의 건강한가 만보기 판매를 현실화하는 핵심이 따로 있다. 만보 걷기라는 목표에 숫자를 매긴 교수의 선택이었다. 대체로 목표를 정확한 수치로 정하면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많이 걷기보다도 하루 만보 걷기가 더 효과적이다. 달리기 시작에서 처음에는 5시간의 시카고 마라톤 완주하기와 같은 목표가 더 효과적이다. 수치 목표는 보통 1만 달러 저축처럼 얼마나 많이와 1년 안에처럼 얼마나 빨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수치 목표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인정된 동기과학의 오랜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목표에 관한 일상 대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워낙 자주 언급되다 보니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흔히 내 목표는 1만 달러를 절약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목표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1만 달러는 그저 목표치일 뿐이다. 목표치를 정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목표치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도 쉽게 점검할 수 있다. 심지어 언제 멈추고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도 알수 있다. 일단 목표치가 정해지면 목표한 숫자에 정확하게 들어갈 때까지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이뤄진다. 1만 달러를 목표로 정했다면 9,900달러를 저축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심지어 1만 1,000달러를 저축해도 정확히 1만 달러를 저축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다면 100달러를 무척 간절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목표치에 도달했다면 100달러 정도는 덜 중요해진다. 대체로 목표치에 미달되면 무조건 손해로 간주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척 애를 쓴다. 반대로 목표치를 초과하면 이득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러한 논리를 가리켜서 손실 회피라고 불렀다. 인간은 자신이 뭔가를 손해봤다고 느끼면 크게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되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얻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손실 회피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치를 초과하기보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마라톤 선수를 예를 들어보자. 마라톤 선수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선수들은 종종 4시간처럼 측정 시간 이내로 완주하는 것을 진정한 성취로 여긴다.
1,000만 명의 선수를 분석한 결과 4시간 1분보다도 3시간 59분에 완주하는 선수들이 더 많았다. 많은 선수가 자신의 목표인 시간을 살짝 넘기기보다 살짝 임박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던 선수들은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목표 시간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린다. 그렇게 선수들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임박해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달린다. 영리한 마케터들은 목표 뒤에 도달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이용해서 보상 프로그램을 고안해 냈다. 한 연구관은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일리지 정기 기관의 우대 고객 프로그램에서 높은 등급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연구했다. 결과로 승급 조건에 가까워질수록 고객들은 비행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높은 등급 조건인 연 10만 마일을 채우고 나면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횟수가 줄었다. 목표지에 도달하고 나면 행동 방식이 어느 정도 재설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목표 3은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필요하다면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음해로 목표로 이제 막 마일리지를 적립을 시작했다면 덜 중요해진다. 마라톤 4시간 완주를 달성했다면 다음 마라톤까지 쉬어갈지도 모른다. 목표치는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 점검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효과적이다. 1960년대에 개발된 초기의 목표 추구 모델에서는 목표 추구를 수치화된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인지심리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지 밀러는 토트 모델을 제안했다. 다소 기계적인 이 동기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목표까지 남은 거리를 확인 혹은 점검한다. 그런 다음에 작동하고 다시 말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목표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한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확인, 작동, 확인의 과정을 반복하고 목표에 다다르면 이 과정을 정리한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토트 모델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목표 추구 모델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단 목표를 설정한 뒤에 목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기과학에서는 도전의식을 북돋우고 측정 가능하며 실행 가능하고 스스로 정한 것을 좋은 목표라고 규정한다. 이제 목표가 가진 힘을 이해했으니 목표를 현명하게 정해 보자. 목표.